3년이 시작되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올 개사년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학업과 또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새해가 신년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떠나는 인파가 꽤 많답니다.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희망이란 것, 소망이란 것, 꿈이란 게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엘 케골은 절망이란 것,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에게 소망이란 게 없다면, 꿈이란 게 없다면,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2013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싸늘한 시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3년 한 해를 보람차고 가치 있게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살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0장 바로 전장인 59장을 보면 5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더 이상 너희를 보고 싶지 않게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9장 7절에도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며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느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함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릴 만큼 죄악이 창궐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버린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기에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이 임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처럼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현실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회복될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기에,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70인역과 제롬의 번역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루살렘아라는 말로 실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이미 일어서 있고 이미 활동하고 이미 건강하고 이미 자기 역할을 다하는 달리는 선수에게는 일어나라는 말이 적합치 않습니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한꺼번에 못 오르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돌 같은데 좀 앉아서 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리를 뻗고 완전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 정상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잠시 쉬는 거죠. 잠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살아가면서 2013년 동안에 여러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터인데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우리의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싶을 만큼 피곤함을 느낄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잠시 회복을 위한 쉼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21세기처럼 의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암이란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질병입니다. 암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책은 뭐냐면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진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질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도 허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질 수 있고 영성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내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할 수만 있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면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개구리가 미지근하게 덮여져 오는 그 물속에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온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나의 영적인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망하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넘어진 채로 주저앉은 채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38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집인데 그 이름, 장소, 명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쏟아부어지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힘없는 다리, 꼼짝할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었던 38년 된 중풍 환자. 그래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신의 다리가, 힘줄이, 신경이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38년 된 가느다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가느다랄 대로 가늘어진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이란 동네에 들르셨을 때 나인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남편을 미리 보내고 남편을 미리 사별하고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망, 외아들을 키우며 기쁨을 누렸던, 아니 외아들이 내 여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든든히 붙잡고 살았던 이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길래 장례 행렬에 참여해서 곡을 합니다. 큰 곡소리가 곡소리의 행렬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와 맞닥뜨려집니다. 그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슬픈 얼굴, 그 울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렇게 명하였더니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죽은 이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그래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조객들이 온 동네에서 사방에서 몰려들어 곡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소녀가 외동딸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분명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도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 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만큼 충전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있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준비가 다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새해인데 새해를 살아갈 충분한 에너지가 배에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샘솟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2012년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왔는데 기대도 있지만 마음의 불안함과 피곤함이 찌들어 있는 피곤함이 여전히 깊이 배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고 싶은데 내 안에 다시 일어날 그렇게 재기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힘을 내라 하시지 않고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책에 나온 한 문장이 아니라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 개개인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녀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장년이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이어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이 두 문장은 실은 평행 구절입니다. 서로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였다는 말과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이르렀다는 말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단 말은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고 표현해도 무관합니다. 즉 이 빛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로 교회 절기 중에 주현절에 읽혀졌습니다. 주현절이 뭔지 아세요? 대강절,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성탄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의 시작이 언제로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주현절의 시작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히 때가 차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그때, 이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현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를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이 빛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해야 될 빛입니다. 우리 자체가 고유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그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이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늘 우리를 추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빛,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적극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조금 소극성을 뒤로 하고 뭐든지 시도하고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문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것은 어둠을 비추신 겁니다.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빛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란 빛으로 충만하면 먼저 괴로움이 옵니다.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나 자신의 진면모를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59장 9절 말씀을 보면,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의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내가 빛을 발하지만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나 자신 속에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밝은 것을 발하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벌건 대낮인데도 맹인처럼 담을 더듬고 있는 영적인 소경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밖으로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일어나야 될 빛의 혁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빛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빛 앞에 빛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빛 앞에 내가 서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지혜 없음과 악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빛 안에 살아야 될,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 첫 번째 선행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빛 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대낮에도 담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나 자신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 자신에 대한 소망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 내 지혜로는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여호와라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 속에 흙이나 있으면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이 내비치면 그 안에 있는 생물이나 식물체들이 그 빛을 따라 끈질기게 올라갑니다. 그 빛 한 줄기의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하여 그 빛을 추구하며 자라갑니다. 그게 생명 있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끝없이 식물들은 빛을 향해서 머리를 내밉니다. 마치 시딤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서 저 광야의 70m 지하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만큼은 그 빛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모든 생물들은 빛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죽으려고 합니다. 빛을 얼마나 강렬하게 찾고 또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성도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빛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아들고 여러분이 빛을 사모하고 빛 되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향해 고개를 들므로 인해서 그분을 향해 영혼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빛 되신 여호와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일어나야지 하는 내 안에 열정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빛대주셔야 제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가난한 심정으로 갈망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매일마다 여호와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저를 대신 살아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빛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역사만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주변에 구름처럼 구름떼처럼 비둘기처럼 그 빛 되신 여호와를 향해서 날아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빛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 빛을 찾아 모여드는 구름대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비둘기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잘 된다면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쉼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201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한 해 동안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비둘기처럼 구름떼처럼 나를 통해서 빛 되신 생명 되신 만족 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음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도 일어날 수 있고 38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사지를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앉아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소망을 버리고 살았던 절망 중에 있었던 남자도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2013년에는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빛 내가 스스로 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으시며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돌보시다가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충만하게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빛을 갈망하고 그 빛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때 우리 주변이 소생하는 우리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어나고 싶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비둘기처럼 구름떼처럼 우리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